처리한 거 있었죠? 그 막 거. 나무에 걸려 있고 늘어져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습니다. 네, 안녕. 저는 안양시 동안구 봉계동 15,501명을 책임지고 있는 봉계동 대장이자 동장인 손종수입니다. 결제도 다 끝났고 회의도 끝났고 오전 순찰이나 나갔다 와야겠네. 아, 네, 저기 뭐 오전 그 팀장 회의도 끝나고 동네 뭐 특별한 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확인하는 겸 해서 좀 나갔다 오거든요. 아, 이게 저기 전선이 이게 나무에 걸려 있고 늘어져서 우리 다니던 주민들이 다치잖아요. 빨리 이거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이걸 제거를 해요. 네. 맨날 창고 많이 바쁘지 않냐? 아, 네. 요새는 조금. 뭐냐? 어제자로 발급했던 준공증이랑. 네, 네, 나가면 하고. 앉아.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꼼꼼하시죠?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한 번씩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손. 아, 잠깐만요. 나 손. 손자보다? 정. 정이 많은? 수. 수. 수에서 막힌다. 예, 수아. 여기 있잖아, 이거 봐봐. 이리 와봐. 여기. 이거 한번 이게 우리 동네에 저소득층 그 자녀 초등학생들 자녀 그 이렇게 레슨 무료로 레슨 가르쳐 주겠다고. 네, 재능 기부. 그렇죠. 저분을 한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 네. 여기 가까워요? 바로 저기 안양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양으로 이행시? 안. 안. 안양은?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차를 해서 여 에베레스터. 어디요? 육교 있는데 엘리베이터? 네, 네. 네, 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네. 네, 주민들이 이제 동장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순찰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재능 기부 좀 해주신다 그래갖고. 네. 제가 확인차 와보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싶어도 과정이 확실하게 어려워서 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불필요한 운동을 통해서 활력을 얻거나 아니면은 더 좀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오늘 가겠습니다. 제가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몰라서 또 그런 친구들을 찾는 게 저 혼자만은 쉽지 않아서 누구보다 잘 하실 수 있는 게 동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네. 제가 잘 찾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랑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팀장님 한번 찾아보고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님이 오셨다고요? 아, 아빠 저도 우리 다 왔다 그랬어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우리 그 민원 처리한 거 있었죠? 그 막 신고하고 했던 거, 문자로 했던 거. 좀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와요. 이렇게 조치 완료한 해서. 이렇게 해서 저 민원 처리가 즉시 이루어지거든요. 혹시 이렇게 다니시는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네네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 우리 폐건전지 수거하는 거구나. 저희가 수거하고. 그럼 화반장 수거하고, 난 네. 그럼 갈게. 예. 네. 네, 수고해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장 그래도 이렇게 부석부석 걸어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좀 눈여겨봤다가 바로 좀 건의하면 시에서는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는 되죠. 저는 여기서 게이트볼 회장을 7년을 봤어요. 이 동장님들도 그렇게 잘하셔. 좋으셔서 충실하고 잘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 그 박문규 과장 밑에 있던 직원. 있던 직원이고 여기 우리 건서인 씨인데 2021년 3월 14일자로 임기 만료 예정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는 대충 들으셨죠? 면접. 자, 주민자치 신규 위원님의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를 보고. 금요일에 뵐게요. 네네네.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안순옥 고문님. 아, 이병훈 위원님. 그 대면 회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그 화상 회의를 하게 돼서 참 송구합니다. 이제 퇴근하세요? 아, 이거 마지막으로 결제 몇 개 하고요. 남은 거 퇴근 준비해야지 뭐죠? 퇴근들 해야죠. 아, 예. 이러니 퇴근해야지. 네. 얼른 트레서 들어가. 네. 김유선 퇴근 안 하세요? 저는 좀 야근이 있는데요. 식사는 그럼요? 식사는 좀 나가서 좀 먹고. 네, 네. 드실래요? 네. 임 팀장.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옳지. 어이구, 가자. 네네네.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조금 확산돼서 그런지 주민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벤치나 공원 같은 데 많이 앉아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빨리 코로나 이게 끝나야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을 잘 해서 좀 생활에 활력소가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빨리 코로나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도 돼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